보라, 핑크, 베이지, 스프, 보드, 레인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배울 게임은 치킨 차차입니다. 뭐 미니인데 게임 방법은 똑같아요. 자, 오늘은 치킨 올림픽 열기로 후끈 달아오는 꼬꼬마당에서 네, 오늘 종목은 꽁지 뺏기 경주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상대방을 앞서가면서 이렇게 뿅 앞서가면 이제 상대방에 있는 꽁지를 이렇게 뺏을 수 있어요. 뺏어서 나한테 꽂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뒤에 보면 구멍이, 구멍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동작세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구멍 속에 뽕뽕뽕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게임입니다. 자, 이거 어떤 게임이냐면 기억력 게임인데, 먼저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들은 이제, 운동장 타일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네. 네, 달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팔각형의 꽂고 마당 타일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꼭 예쁘게 두실 필요 없고 막 흐트러 놓으셔도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네. 나서 각자 색깔을 하나씩 정해서 네. 말을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아무렇게나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운동장 타일이 24개예요. 네. 그래서 4명이라면 6칸씩 뛰면 되고요. 3명이라면 8칸? 그렇죠, 8칸. 네. 2명이라면 12칸씩 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네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네.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네. 자, 시작하는 거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하라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엔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팔각형 타일이 그림하고 여기 있는 그림하고 딱 맞는 그림이 있어요. 네. 네, 보이시죠? 네. 네. 네, 똑같네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예를 들면 요 파란색 친구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짠 뽑아요 자기 네. 차례 때. 그러면 자기 앞에 똑같은 그림이 있죠? 네. 그러면 한 칸 전진하면 됩니다. 아, 얘를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개해서 보여주고 한 칸씩 가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네, 한 칸. 그래서 한 칸. 근데 아니, 내가 해서 성공했으면 주사위 굴리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 안 굴리는데요? 아, 진짜요? 네. 오. 주사위가 없어요 이 게임에. 진짜요? 아까 엉박식 했잖아요 우리 같이. 네. 보란닭도 앞에 네. 타일이 있는데요? 있는데 내 차례 때 내가 아, 파란색이라면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에 전진하려면 이거 쳐줘야겠네요. 그렇죠. 오.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또 돼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추면 계속. 맞추면 계속이죠. 아.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겠죠. 네. 얘가 아 예 예 네. 이렇게. 기회는 한 번이죠. 기회는 한 번이죠. 네. 저처럼 여러 번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렇게 가고. 네네. 이렇게 오면.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네. 있을 때는, 네. 바로 앞에 있는 요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네. 얘 왜 꼬리가 없어졌죠? 이제 바꿔요. 아까, 네. 바꿔요. 네, 다시 네. 이렇게. 네. 이 앞에 보이는 이 친구를 뽑아야 돼요. 꽃을. 왜냐면 같은 칸에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뛰어넘게 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꽃을, 꽃.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나왔다. 네. 짠! 해서 요게 똑같은 게 나왔으면, 뛰어넘으면서 상대방의 꼬리를 하나, 가 아니라 모든 꼬를 다 가져가요. 와. 아, 얘가 가지고 있는 꼬를 다 가져가요. 그쵸.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뛰어넘으면서 다 가져가면 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 꼬리들 다 가져가가지고 한 방에 우승이죠? 네 개 다 꼽으면 우승? 그렇습니다. 와~ 그럼 마당 타일은요? 네. 내가 뒤집은 그 자리에 다시 엎어놓는 건가요? 그렇죠. 괜히 막 이렇게 해놓고서 에이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억력 게임. 네, 기억력 자리를 기억. 블랙님이 그런 스타일이시긴 한데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재미없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기가 좀 어리다라고 할 때는. 이 개수를 줄여도 돼요. 그쵸.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얘가 병아리면, 그쵸. 뭐 타일 네 가지라든가, 병아리가 종류를. 이렇게 세 개가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세 개를 빼면 돼, 이렇게요. 네, 그래서 뭐, 여섯 개, 아홉 개 빼면 네네, 그런 식으로 빼서 하면 훨씬 더 미니미니 하면서도 어린이들도 잘할 수 있는 그쵸. 게임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데요. 네. 운동장 타일은 놓는 순서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섞어서 막 놓습니다. 가위로 네. 그냥 놓으면. 그런데 이럴 똑같은 거 연달아 놔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쵸. 맞췄는데 또 맞추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연달아 하진 않는 그쵸. 걸로. 그렇죠. 네. 금붕어가 아닌 이상. 네. 참, 게임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따가 금붕어 될 거잖아요. 오늘 금붕어 가리는 게임인가요? 네. 네. 게임하겠습니다. 네. 네.